4조에 의해서 특정 인물에 대한 배제 조치를 하고 이 장소에 왔던 관계자들 전부 다 퇴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회 장소에 안에 들어와서 저희 집회 원활한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경찰 병력을 반일행동에 집중. 제 거인 진압 아니에요? 거인 진압 아니에요? 빨리 풀어줘요 학생들! 반민족 매국노래 청산하자!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에게 저버리는 민족 반역자들을 반드시 청산하자! 민족과 국가의 이익이 아닌 우리 민족의 이익을 재산 이사역으로 팔아넘기는 반민족 무리들을 반드시 청산하자! 중복시도가 됐는데 시장에서 집회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는 입거리를 직거리로 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과 반드시 민사청구까지 개인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경찰에서 방치해 놨단 말입니다. 폭행 도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국가수련이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소녀석! 경찰에서는 저희 자유한대 회원들의 집회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한일행동 관계자들은 저희 자유한대 경찰은 선순위 단체 자유한대 집회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선순위 단체 집회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선순위 단체 집회 보호 요청이 무려 300번을 이 도구머리들은 선호상을 지켜온 우리 시민분들, 우리 민중들, 우리 지키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선호상을 철거하라느니 자발적 매춘이라느니 망원 망동하다는 것입니다. 이자들이 오늘도 자기 멋대로 들어와서 또 멋대로 수익을 벌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도망갈 때면 도망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을 2,400일 동안 지킨 이유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는 김학순 할머니의 정신을 계승해, 김복동 할머니의 정신을 계승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선호성은 우리 민족의 자존이며 우리 역사의 상징입니다. 다음부터 끝나지가 않다 싶어. 일본군 성노예자 문제를 왜곡하고 이 군국주의 부활집동에 동조하는 이 수많은 그곳 정치 테러들, 이들은 오늘도 처절한 패배를 맞이하고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 고소장 이제 들어갈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라. 오늘은 선호상 정치표로 난동을 또 우리는 시민분들과 함께 우리 지킴이들이 이곳을